기말 수행평가는 조별과제다. 여기 적힌 고전 중 하나를 골라 읽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감상을 표현하는 거다. 하고 싶은 작품 밑에 이름 적고 조는 각자 알아서 짜. 2인 이상 4인이야. 시간 없어요. 저런 거 초등학교 때 다 읽었어요. 네가 달라졌잖아. 읽는 사람이 변하면 작품도 변해. 찬영아, 같이 하자. 도와줄게. 할래? 그래. 누구야? 이렇게 조짠 사람 누구냐고. 나 분명 찬영이랑 보나주였거든? 최영도 너야? 이 구성은 내 취향이 아니야. 네 취향은 뭔데? 최영도, 차은상, 수지현아. 농담이 나와? 김탄 너야? 내 취향은 김탄, 차은상, 차은상, 차은상이지. 뭘 봐? 둘 다 주목. 나 지금 알바해야 되고 엄청 바쁘니까 협조 좀 해라. 니들한테 책 읽으라고 해봐야 안 읽을 거 뻔하고 그래서 준비했어. 나 알아서 책 읽을 거니까 니들은 영화로라도 봐. 그리고 한마디라도 못해. 난 참여 안 한 사람 이름 짤 없이 뺄 거니까 그렇게 알고. 화면 봐. 싸우지 말고. 서로 다른 우주에 있다고 생각해. 왔습니다. 저기요, 코코넛 주스 두 잔이라고요. 죄송합니다.